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성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성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성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성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달리 의무제입니다. 의무제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꼭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제사를 드릴 때 대상에 따라 방법도 예물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신분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 비중에 따라 제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물의 등급을 정한 이유는 장차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실 구속의 은혜의 비중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속죄까지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회중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범위를 보면 쉬운 말로 2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께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어떤 사항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속죄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3절부터 12절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가 계명을 어기고 범죄해 하나님의 백성 앞에 허물이 되었다면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죄의 무게는 크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제사장은 회막문 앞에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제물의 죽음을 직접 목도하며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립니다.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피로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에서만 행합니다. 그만큼 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 뿌린다는 것은 일곱이 의미하는 것처럼 완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회막 앞 회당 뿔에 바르고 피를 전부 회막 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피를 회장이나 향단, 번제단에 뿌리는 이유는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와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된 곳에 다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분께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속죄제를 언급하며 가장 먼저 제사장을 언급할 뿐 아니라 제사의 구미호 역시 회중이 범죄했을 때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이 큰 만큼 그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로 직분자로 서 있다면 혹은 남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 속죄제로 드린 제물을 가죽과 그 모든 고기 그리고 머리, 다리, 내장, 똥 등 모든 것을 다 짐 밖에 있는 제 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불로 태워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단 하나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악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히 남김없이 제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끊어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었다면 더 가슴을 찢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도답게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